자, 여러분 이제 이번엔 2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일부 좀 수렴을 좀 해서 자, 디테일한 지역은 뭐 3편이나 4편에서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 이제 우리나라의 별칭. 그다음 이제 북방의 여러 종족. 자, 먼저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해동이니 그다음 이제 동국이니 대동이니 청군이 진단이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사실 전부 우리나라를 뜻하는 별칭들이죠. 자, 이런 별칭들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비스로 우리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어디서 왔죠?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고구려와 고려를 섞었습니다. 5세기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는 고구려라는 표현보다는 고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왕건이 세운 고려는 바로 주몽의 그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거고 실제로 고구려 시대에도 고려라는 이름은 계속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바로 저 옛날에 있었던 그 고조선, 단군조선, 기자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제국이니 대한민국이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제국에서 유래를 했겠죠. 쉽게 말하면 대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민국이라고 하는 게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잖아요. 국민국가란 민주공화국 체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황제국가인데 한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뜻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럼 저 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건 사만입니다. 그러면 사만은 원래 출발은 마한 진한 변한을 사만이라고 했죠. 하지만 훗날에 가서 이 사만의 의미는 넓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쯤 되면 이 사만이란 의미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사만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만이라고 할 때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중남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원래 그 호칭에서 시작된 건데 나중에 이 사만은 의미가 좀 넓어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사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왕이 사만일통을 했을 때 사만이 일가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 이제 구한말에 가서 왜 조선이란 나라 이름 대신에 대한제국이라고 했을까? 바로 그 사만의 자 우리나라의 뿌리를 정체성을 그 사만 자 엄밀히 말하면 그 사만은 만 지난 변환의 사만은 아니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사만이라고 하고 이걸 뭡니까 이게 통합한 그 통일 신라를 아마도 그 한의 뿌리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이 해동이라는 단어는 봐봐요. 뭐 의자왕이 해동증자라고 불리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충이 해동공자라고 불리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풍수도참 서적에 이제 해동비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훈의 해동고승전이 있고 한치훈의 해동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해동이란 단어는 이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해동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다 동쪽이라는 거죠. 발해 선왕 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 사람들이 해동성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바다가 뭘까요? 그냥 지금의 이 황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 요동반도와 여기는 산둥반도. 여기에 갇혀있는 요 바다를 뭐라고 해요? 발해만, 보하이만이라고 하죠. 작년 9월에 경관시험에 뭐 신라방이 보하이만, 그러니까 발해만 부간 지역에 있었다. 요게 X문장이었죠. 자. 발해만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 발해라고 하는 이 바다의 동쪽이란 뜻입니다. 해동이란 말이. 그래서 해동성국도 그 뜻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인들이 바로 이 한반도나 이 만주를 부른 이름이 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가장 흔한 별칭이 바로 이 해동이죠. 그런데 사실 동국이나 대동은 이 해동의 파생이에요. 뭐 동국이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동쪽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 동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최치원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고려시대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봐요.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가 동국통보라고 있죠. 동국중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보의 문집을 우리가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뭐 건근의 동국사략 들어봤죠. 박상의 동국사략,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거정의 동국통감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가 있습니다. 이 다 이게 동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란 뜻이죠. 정상계 동국지도 같은 것도 있죠. 제가 뭐 너무 많아서 뺐습니다. 자, 그런데 대동이라고 하는 것도 큰 동쪽이다. 이것도 이제 사실 해동이나 동국이나 대동의 파생 개념이에요. 이건 이제 대동이란 표현은 16세기 이후에 많이 써요. 소중화 의식의 어떤 반영이죠. 우리가 동쪽 나라는 동쪽 나라인데 큰 동쪽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자부심, 이걸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대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문회가 쓴 어휘 사전을 우리가 대동 운부군옥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 여지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리지가 대동 지지 할 때 그 대동 여지도, 그 다음에 대동 운부군옥, 뭐 이런 게 이제 대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라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가끔 쓰이는 게 이제 청구와 진단이 있어요. 이 청구라는 말은 사실은 저 옛날 중국 문헌인 산해경부터 등장하는데 이 청구할 때 풀청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거는 동방이란 뜻입니다. 색깔 중에서 동쪽을 뜻하는 색깔이 바로 이 풀청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동방의 나라쯤 되는 거죠. 동방의 나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 청구란 말도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역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자, 김천택의 청구영언, 그 다음에 김정호의 청구도 할 때 그 청구란 말은 뭐 결국 우리나라 지도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비슷한 파생이 진단이에요. 저 진단은 이제 한자가 되게 어렵죠. 저 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이라고 하는 이 한자도 사실은 진이라고 하는 이 한자도 되게 어려운 한자지만 얘가 동쪽을 뜻하는 거예요. 발해가 처음에 국호를 한 것도 저 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진단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랄까 이제 동방 아침의 나라, 자 또는 뭡니까 뭐 동방 당군의 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진단이란 이름을 사용한 게 바로 이 진단학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지만 뭐 저 말이 유래가 뭐지? 사실 다 지금 우리 뭐 주로 이제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맨날 이게 헷갈린대요. 제가 이렇게 한 5분 10분 동안 말씀드리겠지만 또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봐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산맥이라고 이게? 이게 흥안령 산맥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흥안령 산맥의 자연환경으로 말하면 이 흥안령 산맥의 서쪽은 초원지대야. 그 다음에 이 흥안령 산맥의 이 동쪽은 여기는 뭡니까? 이게 반농 반수렵이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사에 등장하는 건 주로 한반도의 북부나 그 다음에 이 만주 동부에 있던 이쪽에 살고 있던 여러 종족들이 우리 한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자 봐봐요. 얘네들을 부른 이름이 사실 얘네들은 다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인데 시대마다 중국 문헌에서 얘네들을 칭하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저 진나라 시황제 이전의 중국 문헌에는 이 한반도 북부나 만주 동부에 있는 이 여러 종족들을 통칭해서 숙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한제국 시절의 문헌에는 이들을 자 뭐라고 불렀냐면 이들을 음누라고 불렀던 거예요. 음누라고. 그다음에 그리고 5-6세기면 남북조 시대잖아. 그러면 이제 당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부여가 물길의 침입을 받아서 국력이 약화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물길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5, 6세기 남북조 시대의 중국 문헌에 이 만주동부와 한반도 북부에 있는 여러 종족들을 통칭해서 물길이라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말갈이란 이름과 여진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이죠. 말갈은 수당시대에 7, 8세기에 자 바로 이 만주동부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여러 종족도를 통칭해서 중국 문헌에서 말갈이라고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발해라고 한 나라가 바로 뭡니까? 말갈의 나라라고 기록한 문헌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려시대가 되면 이들을 이제 여진이라 부르죠. 여진. 물론 이제 여진이 하나의 집단 아니에요. 여러 여진 집단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칭하는 개념이 여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봐봐요. 자, 이 여진 국가가 나중에 통합이 된 게 이게 자, 1115년에 금나라입니다. 이 완안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여진 부족을 통합을 해갖고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 이 금나라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17세기 초에 누르아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자, 여진 부족을 자, 사실 누르아치는 어디입니까? 건주 여진에 속한 수령, 두령이죠. 그래서 이제 이 누르아치가 나중에 여러 여진 부족을 통합해 갖고 후금을 세우고 이 후금이 나중에 이름 바꾼 게 청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주로 알아둬야 될 건 뭐라고? 한반도 북부와 사실 우리나라도 여진과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다 여진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갈이 말갈. 우리 한국인들 피에도 이 말갈 피가 여진 피가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애써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뭐 여진, 말갈, 뭐 숙신, 알겠죠? 다 이 한반도 북부와 이 만주 동부에 있던 여러 종족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둘 게 누가 있냐면은 얘가 헷갈리죠. 봐봐요. 제가 이게 여기가 이게 흥안령 산맥이라고 그랬죠. 원래 선비족의 발상지는 이 흥안령 일대가 여기가 발상지예요. 근데 이제 선비도 하나의 집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비족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중국 북부에서 나중에 이제 북이 여기 이제 탁발선비예요. 탁발선비고 그런데 이 탁발선비 북이는 사실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죠. 그런데 모용선비라고 있어요. 모용선비. 자, 이 모용선비가 자 얘네들이 이제 3세기 이후에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3세기에 이 모용선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부여가 어떻게 했습니까? 3세기 중엽에 자 부여라고 한 나라가 바로 이 모용선비한테 완전 개타장 나듯이 한번 털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모용선비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세운 나라가 연나라. 근데 이 연나라는 두 번 등장하죠. 원래 있던 연나라가 전연이고 앞전자를 써서 나중에 등장하는 연나라가 후연이에요. 이 전연의 침입을 받아서 자 수도가 함락되기도 했다. 누구죠? 고구려의 16번째 임금 고국원왕이죠. 맞죠? 그 다음에 후연은 또 언제 등장합니까? 이때 전연의 황제가 누구냐면 모용황이에요. 모용황.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이 전연이 좀 있다가 다시 등장한데 이게 광개토한테 신나게 얻어 터진 게 이게 후연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자, 여기 337년부터 370년. 그러니까 자, 바로 고국원왕 시대와 일치하죠? 이 전연의 황제였던 그러니까 모용황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자, 고구려 수도가 함락되는 등 국가적 위기를 겪은 게 바로 이 전연. 이 전연은 누가 세운 나라라고요? 모용선비가 세운 나라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요 십몇 년 뒤에 모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연을 재건했는데 이걸 후연이라고 그래요. 이 후연은 나중에 광개토 대왕한테 여러 차례 얻어 터진 연이 바로 이 후연이에요. 그래서 자, 전연과 후연은 자, 바로 모용선비, 선비족 중에서도 모용선비가 세운 나라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또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제 거란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거란에 내가 저번에 요게 무슨 강이라고 이게? 요하강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 요하강 중상류 지대에 여기가 원래 그 민족의 발상지입니다. 이게 거란족의 발상지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 거란족은 우리 역사에서 이제 몇 번 등장하죠? 광개토 대왕릉비에 396년 태왕께서 거란의 비려 부족을 정벌했다는 기사가 나오죠. 우리 공시에 몇 번 나왔잖아요. 이때는 거란의 여러 집단 중에서 태왕께서 거란의 비려 부족을 정벌하고 양과 소와 말을 자 뭡니까 이게 전리품으로 얻어온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계속 이 거란은 자 부족 단위로 사실 이제 또 거란 병사들이 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도 이 거란 병들이 참전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10세기 초가 되면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원이 혼란에 빠지자. 자, 여러분, 거란의 영웅이 등장하죠. 야유라보기입니다. 엘리야 바우지라고 하죠. 이 엘리야 바우지, 야유라보기가 거란 8부족을 통합해갖고, 자, 916년에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 중심지는 여기죠. 그래서 이제 이 요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 926년에 누굴 멸망시킵니까? 발해를 멸망시키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거란 국가인 요가, 자, 고려 6대 성종 때부터 8대 현종 때까지 세 차례 걸쳐서 우리 고려를 자, 군사적으로 침공한 그 거란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걸 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자,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한국사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라고? 요 삼, 자, 모용선비. 모용선비.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란. 자, 요거는 우리 한국사와 관련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만주 동부와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여러 집단 종족들이 비슷비슷하겠지만 사실 여러 갈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중국 문헌에서 통칭해서 부른 이름이 어떤 시대는 숙신이라 부르고 어떤 시대는 음누라 부르고 어떤 시대는 물길이라 부르고 어떤 시대는 말갈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고려조선시대는 대부분 여진이라 부르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자 봤죠? 거란국가가 자 거란족이 계속 있었는데 한번 얘네들이 세게 통합된 적이 있어. 10세기 11세기가 요라고 하는 강력한 뭡니까 이게 유목제국을 세워서 동아시아 세계를 호령했던 적이 있어. 알겠죠? 이게 요야. 그래서 우리와 관련 있는 거 발해를 멸망시킨 게 요다. 그 다음에 고려의 6대 성종부터 8대 현종 때까지 무려 세 차례나 고려에 쳐들어와서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만주동부에 있는 만주동부나 여기 한반도 북부에 있던 여러 집단들이 여진 집단들은 늘 분열돼 있고 지들끼리 이제 따로따로 이제 흩어져서 살았던 거지. 근데 얘네들이 역사적으로 두 번 세게 한번 통합된 적이 있어. 12세기에 이 완안 아굴타가 여진 부족을 통합해갖고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200년 동안 동아시아 최고의 강국으로 군립한 적이 있어. 한 150년 정도. 그리고 자, 이 여진족이 또 한 2, 300년 정도 찌글찌글찌글 하다가 16세기 후반 17세기 초에 누르아치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자, 또 한번 세게 한번 흥기를 해요. 요게 후금. 이 후금이 이름 바뀐 게 청나라야. 아시겠죠? 자, 요런 정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여전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 안 듣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 들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